레위기 15장 앞에 부분을 했죠. 두 번째 부분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전어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물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전어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전어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유출병이나 설정하는 거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출과 설정이 주는 의미는 유출은 피 흘림으로 생명의 유출에 대한 것을 말했죠.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피의 유출이 일어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바깥으로 계속 흘러나가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고 영혼의 잉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설정도 역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정수가 여자의 몸에 흘러들어가서 자녀를 잉태케 할 수 없도록 바깥에다가 흘리는 것, 즉 자녀를 잉태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유출병이 피의 유출은 곧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설정하는 것은 정수를 바깥에 흘리는 것으로서 자녀를 잉태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생명의 자녀를 낳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부정하다 여긴다는 거예요. 정수를 바깥에 흘리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느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자녀를 낳기 위함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결혼하게 하시는 것은 자녀를 낳아서 번성케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주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 이것이 자녀를 생산하기 위함인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를 보니까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담 창조와 하와를 그 갈비뼈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이었구나. 또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 자녀를 낳아서 번성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은 자녀를 낳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정수를 갖다가 바깥에 설정을 하면은 자녀를 그 여자가 잉태치를 못하게 되어져요. 자녀를 잉태치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아비의 기업을 잇는 자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했어요. 복을 주신 그 복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해야 돼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야 돼요. 자녀를 남자 여자가 낳는 이 부분은 세상에 사람이 번성케 되어지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번성케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질 때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땅을 정복하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잊게 하는 일을 잊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열심히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은 자들을 낳아야 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의 아들 중에서 오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의 장자 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인데 오난을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본분을 지키게 하라. 유다의 기업은 장자에 의해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장자 엘이 죽고 나니까 그 둘째 아들 오난에게 장자를 위해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난이 자식이 자기의 자식이 되어지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서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라고 땅에 설정을 합니다.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하게 보여서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가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 셋째 아들을 그래서 죽이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 다말은 첫째 아들도 죽었지 둘째 아들도 죽었지 이러니까 셋째 아들까지 맞아서 여자 때문에 죽게 생겼나 보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아들 쌍둥이를 낳아서 다윗왕이 오는 통로를 만듭니다. 기업을 이어서 그 기업을 따라서 내려가서 믿음의 줄기를 따라서 다윗 왕이 오게 되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다윗 왕 유다의 지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설정하는 죄는 왜 부정하다 하는 것이냐면 자녀를 잉태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자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하여서 나온 게 여자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갈비뼈의 주인이 바로 아담인 것처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나와서 교회가 되어졌느냐. 여러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우리의 신랑, 오리지널, 우리의 갈비뼈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봉독했던 것처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잉태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생명의 잉태를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우리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잉태케 되어지고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함인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부활 생명.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케 되어지고 그리고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야.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내가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그 일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아들을 낳는 일을 위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계속 누가 나타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것이 곧 아들을 낳는 것이다. 말씀을 잘 아는 이유도 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이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되는 이유도 다 한 가지 이유를 위해서인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다. 근데 이것이 곧 아들을 낳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번성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번성케 되어지려니까 나를 주님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부어넣으셨어요? 성령을 부어넣으셨죠. 그 성령이 남자가 여자에게 집어넣는 정수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씨를, 예수님 안에 있는 씨, 이게 정수잖아요. 그 씨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을 우리한테 부어넣어줬으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자가 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씨를, 생명을 우리한테 부어주는데 내가 그 생명을 쏟아버려. 그게 유출병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쏟아내는 거는 설정이 되어지지만 여자가 쏟아내는 거는 유출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잘 자라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여자인 교회가 그 생명을 계속 잃어버리면 결국은 영적인 유출병 환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낳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유출병 환자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 정수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를 뭘로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를 내가 받았다면 우리가 하늘의 말을 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죠. 그러나 세상의 것을 받았으면 세상의 말을 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세상의 것을 받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세상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자를 내가 모셨고 그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한다면 나는 말을 해도 하늘나라의 말을 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곧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레위기 15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연되면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놓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설정한 침상도 부정하고 설정한 옷도 부정하고 가죽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다 그랬는데 유출병 여인하고 같이 함께 동침을 한 사람은 그 역시도 전염되어서 부정하다라고 말해요. 이랫동안.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유출병 환자 여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출병을 가진 여인. 그렇다면 생명이 고갈되어지고 생명이 없이 말로만 하나님의 신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여인, 이러한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거죠. 그 부정한 여인은 이랫동안 부정해요. 그가 눕는 침상도 다 부정해요. 이 설정하는 것과 유출병이 같은 레위기 15장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건 같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생명을 소멸하는 행위를 한다면 부정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받았다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내 목숨을 무엇을 위해서 내어놓느냐 하면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의 밀알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비유를 또 말했거든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서 싹을 맺을 수 있어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지만, 너무나 작아서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씨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는 말씀을 비유로 하셨어요.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내 안에서 나로 죽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로 죽어지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아니면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25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다 쓰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것은 그분이 죽어야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부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절대 부활에 이를 수가 없고 생명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죽어야 나타날 수 있거든. 그분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역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면 어떨 때 그 생명이 나타날 수 있냐면 내가 죽어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그 생명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내 의가 죽어져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내 육적인 생각과 내 육적인 의와 내 육적인 방법을 계속 가지고 산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펄떡펄떡 뛰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금방 코가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생명의 충만함이나 기쁨에서 춤추던 것은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유출병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생명이 계속 증가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차야 돼요. 점점 더 차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찰수록 생명이 더 많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변화되어야 하는 건데. 근데 은혜 받고 또 잃어버리고 은혜 받고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설교를 그렇게 들었는데 변하는 게 없이 똑같다면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유출병 환자인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생명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생명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빛을 너희가 가릴 수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 가릴 수가 없고 빛을 가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가졌으면서 그것을 나타내지 않게 되냐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정수를 받았어요. 우리 몸 안에 그 정수를 받았으면 아이가 잉태되어지지 정수를 받았는데도 아이가 잉태되지 않는 것은 그 정수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남자 여자가 합방을 하는데 아이는 못 나. 왜냐하면 착상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착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내 것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것이 되려는 것은 마음에 새겨져서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먹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것을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남녀가 합방을 하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경험하다, 먹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 되다, 연합하다. 그렇다면 반드시 아이를 잉태하게끔 되어지고 또 열 달이 되면 아이를 낳아서 자기의 기업을 잇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얼마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정수를 받은 거거든요. 그걸 받았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를 따르는 가는 길을 너희가 외면할 수가 있겠느냐. 죽기 싫으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죽기 싫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을 받는데 왜 미혹을 받느냐 하면 욕심이 잉태하니 자기 욕심을 따라 미혹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나를 미혹하고 그 미혹은 결국 나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은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유출병 환자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정수를 잃어버린 설정한 자나 같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육의 사람이 계속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면 내가 노력해서 이 일을 이루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함께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지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인이 베겨져가지고 내가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마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삶이다 이런 거죠. 육의 사람이 죽지 않고는 예수님의 생명이 결단코 우리 몸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거죠. 그가 죽음을 몸에 짊어진 이유가 그 몸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아내가 되어졌고 그의 정수를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사람들은 설정하는 이러한 죄를 우리 몸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잉태를 이루는 것은 그래서 번성하고 확장되어지고 창대케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나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모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 그래서 그 몸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설정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죄예요. 자녀를 낳아서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녀를 낳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 설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가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유다가 자기 아들을 그 며느리에게 주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다말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국은 속이고라도 잉태케 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말이 유다에게서부터 베레스를 낳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 아들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유다의 혈통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유다의 씨를 잉태케 해서라도 아이를 낳게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유다에게서부터 낳은 자손들은 다윗의 후손이 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식을 낳지 않으니까 이방 여자가 유다와 직접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는 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고 자녀를 낳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대 육신의 생각으로 나아가면 안 된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가야 돼요 그럼?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영의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육체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니까 육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나 그러나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육신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한날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한 모든 것도 육체와 함께 죽어지게 되는데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산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는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가 문제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이 설정한 사람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반드시 자녀를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우리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12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직분은 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각 지체가 서로 자기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서로 돕고 서로 상합하고 결합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자라나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자라나게. 그 성도가 구원을 받고 그 성도가 자라나게 하려니까 먼저 된 자는 그만큼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함께 그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는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직분을 내가 갖게 되든 어떠한 은사를 갖게 되어지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의 몸인 내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거. 이것이 곧 생명을 잃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또한 내 옆에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어졌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인 정수를 받았는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쏟아버리면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고 육체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입을 열어도 육체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육체의 행동을 하고 결국은 그들도 죽게 만드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정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있다고 하고 8절 말씀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요. 그런 사람은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왜 죄를 짓지 않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면 그가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안에 있구나. 네가 예수님과 하나 되구나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명을 가진 자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라면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대로 나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설정한 자는 다 부정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부정하다는 얘기는 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건데 이런 자들에게 부정한 대로 그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거기서부터 정함을 입을 수 있는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설정한 자가 정함을 입을 수 있는 규례입니다. 레위기 15장 17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물로 씻으라고 합니다. 물로 씻어야지만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다 물로 빨아야 해요. 또한 두 번째는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했다면 둘 다 그 육체의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옷과 또 몸을 씻는 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수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쏟아버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부정한 교회가 된 거라는 거죠. 부정한 교회는 반드시 씻어야 돼요. 물에 나와서 그 몸도 씻고 그 몸이 입었던 옷도 씻어야 합니다. 이 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이 물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로 깨끗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함을 얻게 하였다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이 정결함을 얻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의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구약에 열심히 이런 걸 드리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제사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온전한 자가 됐는데 이 온전함을 14절 말씀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 매해 드린 제사, 매번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드린 제사가 우리를 원죄, 살면서 행동하면서 지는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사했다는 거예요. 지나간 죄, 현재의 죄, 다가올 죄까지, 근데 아직 지지도 않은 죄까지 다 사했다는 의미는 이미 예수님이 피 뿌리실 때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는 모든 걸 다 덮으셨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힘입고 그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생명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때문에 뭐가 죄를 짓지 않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기 때문에 사귐이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냐고 사귐이 있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서 어두움을 좋아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만큼 오래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아니면 봉사를 얼마만큼 많이 하고 헌금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이게 나를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얼만큼 있고 그 생명으로 내가 계속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설정하는 자냐 아니냐는 바로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물로 씻어야 되는 거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 옆구리 히브리서 7장 1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가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허리는 야렉이라는 단어 옆구리, 허벅지, 힘, 몸, 자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실 것은 바로 그의 옆구리인 교회를 위해서 흘리시며 그의 자손을 낳는 일을 위해서 찔리신 거예요. 자손, 무엇으로 낳은 자손? 물과 피로 낳은 자손. 아멘. 물과 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설정한 사람이 저녁 때까지 있어야지만 정결함을 얻게 될 때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율법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니까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죄가 있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나는 죄 때문에 죽은 자예요. 자, 죄 때문에 죽었다면 더 이상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나는 사는 자인 거예요. 그 생명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아이고 나는 죄를 지었구나. 이제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살기만 하면 되는데 사는 거는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봉독하겠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세례받은 자고 이런 자가 그 물로 옷을 씻은 자입니다. 그 물로 내 몸을 씻은 자예요. 그래야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친근해져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와 친근해지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꾸 드러내 주십니다. 그 일은 바로 씻는 작업인 거예요. 씻는 작업. 물로 씻는 작업. 회개를 하면서 물로 자꾸 씻을 때 정결한 교회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생명이 한다는 거예요. 그 물과 피가, 예수님의 물과 피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는 생명이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리스도 신부로 단장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수로 주는 그 성령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를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아멘으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 네만 있고 아니요는 없다고 하신 말씀. 무조건 말씀은 아멘으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나는 못해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무조건 아멘. 말씀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바로 이 설정한 사람처럼 유출병에 걸린 사람처럼 부정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못해도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못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난 예수님 필요해요. 못한다고 느낄수록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 사람한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어요. 규례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며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이 유출병이나 또 설정하는 죄를 지은 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규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짓는지 모를 거 아니야. 죄를 짓는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도 더럽히니까 그 성전도 멸망시키게 만드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회개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알도록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정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부정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정에서 떠난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설정하는 자, 오난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느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우의 명분을 지키고자 하지 않은 거, 생명을 잉태케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는 거가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잉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더 한 몸으로 세워지고 성도가 온전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 또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는 무슨 동에 세워진 무슨 교회라는 게 아니라 유니버설 철치, 예수님의 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그 중에 누가 한다는 거죠. 무엇이 부정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에 방탕한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봉독한 것처럼 내 몫에 집사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 그것은 겸손한 자로서 너는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지라는 것. 하늘의 미랄로 내 목숨을 죽이고자 하는 자, 그는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스스로 지혜했다. 이것이 뭐예요? 자기가 죽기를 원치 않는 것.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죠. 또한 이 세상이 썩어질 만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생명이 나타나는 거고 그것이 곧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으로 나타내도록 준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내게서 안 나타나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하게끔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회개케 해서 돌이켜게 하면 좋은데 그 정욕대로 하게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하기로 작정되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남들 잘 나가는 것 같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게 부러운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나는 거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생명의 깨달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나만 갖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번성케 되어진다면 자녀를 낳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설정하는 것이라든가 유출병과 같은 규례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분만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 되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 모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여호와 한 분이죠. 그럼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주권자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그분, 그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 바로 모든 신들 위에 신, 주 중에 주요, 왕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예수 생명, 하나님의 성령,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안에 그 성령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권자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예수님이 내게 없다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정수를 받은 아내냐 아니냐, 그래서 그 정수로 아들을 낳는 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설정되어져서 다 쏟아서 하나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생명도 다 흘려내보내서 아무것도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정한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성막을 더럽히고 죽지 않게 해서,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먹고 자고 일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입의 말, 내 모든 행동,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어요 내게. 그 이름을 내게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말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 안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이런 소리나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생명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에요.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이름이에요.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는 이름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자가 된 건 바로 그 영광의 이름을 갖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살게 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절대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법이에요. 법.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고. 그래서 율법이나 규례들을 줘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아들을 낳아야 될 자라면 그 바로 한 지체 한 몸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몸은 함께 화평하고 함께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더럽히는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을 막 쏟아내. 그럼 꾸정물이 터져나가지고 함께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 몇 마디, 행동 어떤 걸 해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어두움으로 몰아간다면 더럽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그런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면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서슴없이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망령된 자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여기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성막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봉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막,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교회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 그러니까 각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각 사람이 예수의 피가 나타나고 각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서 함께 지어질 때에 그 사이에 또 십자가의 피가 하나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다. 자녀를 낳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이 모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생명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부부가 사랑을 해야 거기서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랑이 있으면 다툼이 있어요? 그렇죠? 다투면서 애 낳지는 않죠. 사랑함으로 애를 낳지.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죽어야 가정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화평함 속에서 사랑 안에서 자녀가 자라게 되면 그 자녀도 그것을 보고 그도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말이나 행동을 하고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인생을 자식들한테 대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다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나를 살리는 말씀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의로운 자가 되는지 정한 자가 되는지를 지침을 다 준 거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이 율법의 규례를 주신 것을 부정한 중에 죽지 않기 위해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피를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귀에 듣게 하였고 은혜를 알게 하였는데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십자가를 등한히 여기고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하고 다른 복음을 쫓는다면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는 자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됨을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매일 말씀 먹고 말씀 앞에 내가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아들을 낳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예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이 모든 율법의 말씀이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 것처럼 그들이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나에게 듣게 하신 건 나를 더럽히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심판에 빠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접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구원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지 않은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율법도 등한히 여긴 자들 용서치 않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한히 여기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정말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지침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어떤 생각으로 살았나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요 그 이름이 내게서 나타나야 될 자요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될 자 생명을 낳아야 될 자인데 참으로 그 정수를 설정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을 쓰임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도 그걸 할 수 없게 더럽히는 자가 되어져 있는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설정한 자들의 부정한 것과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을 받았기에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죄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열심을 내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의 사람이기보다는 육체의 사람으로, 육체의 신앙인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생명을 소멸시키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소멸시키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낳는, 생명을 낳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더럽히지 않고 그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깨닫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피를 힘입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그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이름만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창대케 되시고 번성케 되시게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시고 번성케 되어지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그리스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명으로 사는 자여,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예수 생명만 나타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지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죽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육체의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온 열방에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영혼을 살리고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